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민들이 이끄는 국제사진축제 화산섬 국제사진제가 제주시 돌담 갤러리 등 여러 문화공간에서 마련됩니다. 그 요즘 우리 그 기후위기도 이제는 뭐 이렇게 뭔가 교육하고 계도하고 캠페인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그런 점들로 많이 이제 심각하잖아요. 당연히 또 이제 제주 생태도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좀 보호하자 지키자고 말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을 정도로 지금 도처에서 막 생태 파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또 제가 이주한 지 10년 차인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선밖에 해외 사진가들에게까지 좀 알려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좀 받아가지고 제주 생태가 좀 더 오랫동안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좀 시민들과 도민들이 좀 같이 호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난개발로 흔들리는 제주인데요. 국내외 30여 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작가들은 제주 생태보호의 메시지를 담은 사진 60여 점을 선보이는데요. 18일부터는 서귀포와 한림 등의 예술 공간에서 순회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2부는 이 전시가 16일 날 끝나고 이제 하루 쉬고 18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서귀포의 그 예술 공간 오이, 이제 극단 오이로 많이 유명해져 있죠. 그 오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메인 전시가 열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림으로 옮겨가서 문화 공간, 체감 모금하고 만화천국에서 그렇게 해서 2부로 동시에 또 열릴 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그 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제주 생태를 좀 보호해 주는 거에 좀 동참해 주십사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도민들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기왕 오셨으면 한 두 가지 정도 추천하고 싶은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그 제주 생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표현한 작가님들의 작품도 있고 또 그게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사라져가고 있는지를 일종의 고발하는 형태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작가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라지는 것 중에 이제 알뜰의 비행장의 모습이나 제주 신화라든지 제주 구시라든지 이런 어떤 무형 유형의 문화재들이 또 소실되어 가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말로만 뉴스로만 들으시다가 직접 현장에 와서 예술가들의 어떤 미적 감각으로 표현된 것들 좀 보시면서 마음적으로 좀 동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좀 큽니다. 좀 많이들 좀 와주셔서 감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글로 포착된 제주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사진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릴게요. 혹시 퍼커셔니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타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열정적이고 섬세한 퍼커셔니스트 김은수 씨의 퇴근길 소울푸드는 무엇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퍼커셔니스트 김은수입니다. 카혼, 젬베, 콩가나 그 외에 수많은 체명악기들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문화예술교육을 타악기로 하고 있는 예술교육자이면서 다양한 타악기들을 음악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이제 쓰고 있는 퍼커셔니스트입니다. 퍼커셔니스트라는 직업은 사실 굉장히 생소한 직업군인데요. 드러머와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드러머가 리듬의 중심이고 그런 역할이라면 퍼커셔니스트는 다양한 소리 악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음악을 다채롭게 채색해주는 그런 역할을 앙상블에서 늘 담당을 해요. 음악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진입 장벽 자체가 조금 낮아야 한다. 그래야 음악을 일상 속에서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이라면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어. 다양한 악기도 배우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악기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노래 실력도 어느 정도 좀 는 것 같고 기타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인데 선생이 편하면 애들이 망친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스트레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잘못 가고 있진 않구나. 진심이구나 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얘들아 선생님 가볼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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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일 만나자. 저희 설렁탕 어떠세요? 설렁탕. 네.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죽겠어. 진짜 너무 배고파요. 이제 먹는 메뉴는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데 아 오늘은 제가 체력을 많이 쓴 것 같아서 몸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오늘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간이 안 된 걸 처음 먹어봐야 돼. 그리고 간할 준비를 해야지. 단단하게 시작한 음악이 갑자기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 팡 터지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소면을 넣고 밥을 넣고 후추를 넣고 소금을 넣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 맛있는 생김치나 겉절이나 아니면은 뚝이랑 한꺼번에 이렇게 푹 떠가지고 왕 먹는 그 순간. 저의 음악적인 어떤 고민들이나 또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 그런 해결책들, 그런 것들을 옆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사실 아이들은 텐션이 높아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 텐션을 저녁 이제 한 8시, 9시까지 유지하다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 소울푸드라는 걸 먹으면 되게 추운 겨울날에 밖에 있다가 오들오들 떨다가 갑자기 온탕에 옷을 벗고 이렇게 딱 들어간 그런 느낌.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깨달은 것들을 제 경험으로 안에만 쌓는 게 아니라 책자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앞으로의 계획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계획이고요. 설렁탕이 설렁탕 했다.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다시금 찾아온 두타산 체험. 오. 어디가? 아, 이제 기기를 만나? 알록달록 단풍 물든 두타산과 정신 못 차리는 전호준 리포터와의 만남. 기대해 주세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등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모여든 사람들. 아니, 근데 다들 표정은 밝은데 날씨가 너무 안 따라주는 거 아닌가요? 비가 잘못했네. 회장님, 네. 오늘 대회가 어떤 대회인가요? 이 대회는 저 백두대간 줄기를 이용해서 두타산을 맹산을 이름난 산이기 때문에 지금 6회까지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재연해갖고 17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등산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꿀팁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산을 갈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서 가야 됩니다. 내가 힘에 한해서 가야 되지 무리하게 가지 못한 산을 갔을 때는 사고가 일어나고. 네, 오늘의 두타산 등산대회 코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대제입니다. 이곳 대제에서 일반인은 통골제까지 그리고 전문인은 두타산까지 갔다 오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등산하기에 날씨 어떤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냥 안 좋습니다. 자, 뭐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오! 야, 여기는 총 몇 분이 오신 거예요? 총 2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와. 자, 그러면 오늘의 목표. 오늘 목표 뭐가 있을까요? 산에 있는 쓰레기를 없애고요. 또 산에 있는 또 이 마음, 산에 지금 변화되는 또 마음을 또 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어때요? 이렇게 등산대회 참가하니까 저요 지금 좀 기대돼요. 비가 와가지고 근데 오는 길 단풍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파이팅! 아니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등산대회 왔어요. 네.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건강을 챙길 나이가 됐으니까 조금 체력을 길러보자 하는 취지로. 27살이 이제 건강을 챙겨보자. 그 많은 분들이 오늘 등산대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실도 저희들 돌봐주고 그리고 이 행사과 시작과 끝을 전부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네. 산행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드디어 두타산 등산대회 출발 지점에 제가 섰습니다. 아, 날씨는 조금 굳지만 제가 오늘 등산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타산아 기다려 내가 간다. 가시죠! 난 또 뭐 입으로만 산 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출발인가요? 조금씩 빗줄기는 굵어지는데 왠지 혼자 동떨어져 걷는 전호준 리포터. 맞아 여기? 아 여기가 맞아?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안개가 너무 심해요. 여기 무슨 집이 있는데? 이게 다 뭔 소리예요? 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사당 같죠? 일단 냅다 줄행랑. 오 무서워. 한편 부지런히 달리는 자동차인데. 아, 아무도 따라오지 않지만 외롭지 않아요. 저에겐 이 산이 있으니까요. 와 근데 진짜 아무도 안 오네.
왔다. 아이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이고, 만났으면 됐어. 그런 표정 짓지 말자고. 웃어. 웃어. 이게 차로 올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이게? 에? 아니, 나 어쩐지 죽어도 안 따라오더라고. 뒤를 내가 몇 번을 돌아봤는지 몰라요. 뒤를 계속 이렇게 돌아봤어. 아무도 안 와. 차가 와. 넘어가, 응? 넘어가. 아니, 어떤 사이세요?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아, 등산대회가 있어가지고 네. 직장 단합을 위해서 우리 또 처장님 모시고 지금과 같이 예. 행복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은 근데 왜 인터뷰를 안 하시는 거죠? 처장님! 오늘 끝나고 회식 있나요? 아,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격려해 줘야죠. 이야. 뭐 다 주실 거예요? 뭐 원하는 대로 다 사. 됐다! 해냈다! 네, 오늘 출발하시고. 아, 잠깐 저랑 얘기 잠깐만. 제가 딱 잘라서 여쭤볼게요. 휴일에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한다?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집.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님께는 비밀로 해드릴 테니 즐겁고 안전한 산행 되세요. 아, 요 김밥 한 줄 정도 먹으니까 또 금방 또 속이 든든하네요. 기분도 좋아졌고 요 비상식량 제가 들고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같이 갈 거죠? 몇 번을 말해요. 방송국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어디가요? 눈앞에서 스태프들을 또다시 놓친 전호준 리포터. 원래 산은 혼자 가야 제맛이에요. 안녕하세요. 도장 찍어야 된다는데 그 찍어요? 찍어주세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 두타산 여러분들 한 번쯤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힘들지도 않고요. 등산 초보자인 저도 아주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착해서 등산대회 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품 추첨입니다. 얼굴에 기대감이 그득한데요? 2등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만 되면 돼요, 전자레인지만. 그 좀 섞읍시다, 섞어 좀. 자, 2등까지 안 된 건 1등이 되기 위한 추진력. 네, 그렇죠? 아이고, 안 봐도 알겠네. 꽝이구먼. 꽝이면 어떻습니까? 뜨끈뜨끈한 어묵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어떤 분이 어묵을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길래 누군가 했더니까 시장님.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두타산 등산대회 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개최되지 못하다 오랜만에 열렸잖아요. 예. 산악인들 만나면 정말 반갑고요. 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또 주민들과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모습도 너무 반갑습니다. 내년에는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행재정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이제 정말 모든 수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곳 바로 두타산이었는데요. 정말 볼거리도 가득하고 산이 일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두타산 한번 꼭 와보세요. 두타 완전 두타.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당근과 양배추 등 제주의 월동 채소는 전국적으로도 이미 유명하죠. 이런 제주의 밭작물을 담은 특별한 한 끼, 그리고 밭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밭크닉과 즐거운 수다까지 제주 밭작물과의 즐거운 만남, 지금 함께 하시죠. 자연 좋아하니? 건강 사랑하니? 브로콜리! 알람무! 양배추! 작물! 제주가 자랑하는 밭작물 한 끼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민수입니다. 지금 저 앞에는요. 제1회 제주 밭 한 끼라는 행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근으로 맛있는 도시락도 만들고 그리고 반찬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또 이야기들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즐기러 가시죠. 이곳은 당근의 주산지인 평대리인데요. 평대리의 유명 인사 삼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가요? 오늘 저거 걸으면서 저희 밭에서 나온
그 귀한 당근도 하나씩 씹어먹으면 다닐 거라. 그래서 이 한가한 농촌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라도 하나씩만 배울 수만 있으면 오늘 여행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저하고 갑주. 네, 이쪽으로. 이 제주 토양에서 자란 밭작물은 되게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 동안 자란 월동 작물이 전국 소비량의 제일 높은 수위를 차지하는 밭작물들도 있어요. 근데 관광을 오건 뭐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건 그 뭐 흑돼지는 한번 먹고 가야지, 갈치조림은 한번 먹고 가야지, 회도 한 접시는 해야지, 제주까지 왔는데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 먹거리에 대한 생각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주에서 자란 제주의 건강한 물과 토양에서 자란 밭작물로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라는 제안으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뽑을 때 기분을 느껴봐. 아니 이렇게 뽑는 거 맞아요? 우와! 우와! 참가자들 모두 잊지 못할 체험이 되었겠죠? 와, 근데 이렇게 담으니까 너무 예쁘다. 체험이 끝나고 특별한 장소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자, 이 집에 온 이유는 그 300년 된 팽나무가 폭랑이 이 집을 지키고 있지. 자, 이 집의 역사는 요 나무만 알아. 자, 오래된 집에 이 나무가 꼭 제주도에 심겨져 있고 모든 마을 상거리에 쉼터에는 이 나무만 있지. 그 이런 폭랑이 있고 이제 마룻바닥을 그 지탱해주던 구럼비낭 아주 귀한 나무가 있고 이런 저런 것만으로도 여행이 되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평대리 마을의 옛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당근으로 촐레를 만든다고 합니다. 촐레는 제주도어로 반찬인데 무슨 당근 라페? 저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만든다고 하니까 일단 들어가서 설명 듣고 저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라페라고 하는 요리는 이제 프랑스 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판에 간다라고 하는 이제 라페가 그런 뜻이 있고 이제 프랑스식 이제 샐러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당근으로 어떤 요리를 하셨어요? 아니, 한참 요새 트위터에 당근 전이 엄청 유행했어요. 아, 진짜요? 네, 당근 채 썰어서 네. 아주 밀가루를 조금만 넣고 네? 부쳐 먹으면 엄청 달고 맛있다고. 해서 드셔보셨어요? 근데 저는 네. 잘 뒤집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실패. 바스라졌어요. 그러니까 바스라졌지만 실제로 드셔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당근 맛. 일단 저는 레시피를 따라 촐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소스하고 당근하고 좀 잘 섞일 수 있게 이렇게 좀 흔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하고 한 10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죠? 네. 10분 정도. 오! 바로 팍팍 죽어요. 바로. 보이세요? 우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우와. 완성된 촐레는 샐러드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또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또 라페를 만들고 왔습니다. 네. 잘 만드셨네요. 어떻게 하다가 또 당근 라페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 때 조금 취지에 대한 부분을 듣고 네. 이제 제주의 대표적인 밭작물인 당근을 어떤 식으로 많이 알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당근은 좀 부재료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좀 그 부분을 주재료로서 활용을 하되 당근이 가진 향이라던가 맛을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뭐가 적당할까 해서 저희가 이제 프랑스식 샐러드 요리인 라페 요리를 좀 간단하게 또 만들 수도 있어서 좀 더 그런 취지에서
메뉴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혹시 이게 먹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냥 섞어서 같이? 네, 뭐 섞어서 샌드위치에 네. 넣어서 많이 먹기도 하고요. 아, 샌드위치에 넣어서? 네, 그렇게 먹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냥 반찬처럼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떠세요? 잘 만드셨는데요? 맛있습니다. 저희가 딱 생각했던 아 진짜요? 네, 그대로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바텀 투어도 가고 당근도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했는데 혹시나 이거 말고 또 제가 즐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순서로 네. 밖에 야외에서 도시락을 이제 드시는 순서가 있어서 거기서 가시면 더 많은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도시락을 또 먹으러 가는군요. 왠지 지금 배가 고프다 했습니다. 가보시죠. 셰프가 만들어준 밭작물 도시락을 맛볼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만들고 오셨는데 예, 둠비두부 맛있겠죠? 하고 육지와 다른 방식으로 만든 네. 기념차량은 필수! 아, 선생님, 진짜요? 죄송한데 이거는 뭘까요? 파인애플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게 무인가요? 무? 네, 이거 제주의 네. 땅의 정기를 가득 받고 자란 무식입니다. 무! 아, 무가 이름이 상당히 기네요. 제주의 전기를 가득 받고 네, 자란 무. 네, 네, 네. 이거는 안에 들어간 게 뭐였죠? 이거는 제주식으로 만든 네. 둠비두부가 들어갔어요. 둠비두부? 네, 둠비두부. 그래서 여기 둠비두부하고 무가 갈아져서 들어가 있거든요. 두부하고 무가 갈아져서요? 네. 그럼 너무 부드럽겠다. 네, 너무 그렇죠? 맛있어요. 아, 안 그래도 두부 좋아하는데. 네, 여기 콕 네. 찍어가지고 드셔요. 아, 네네. 부어서 먹는 게 아니고 네네. 찍어서 먹는 걸로. 찍어서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밥도 아, 여러 가지 잡곡이 섞여가지고 막 너무 건강해 보여요. 셰프님의 설명을 듣고 먹어서 그런지 더욱 맛있었는데요. 프로 당근러 세 분의 토크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레 이제 당근을 이제 잘라서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예 당근을 믹서기에 가시거나 삭즙을 해서 그냥 그대로 끓이신 다음에 그냥 거기에 카레를 넣어보세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색다르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근이 부재료가 아니라 당근 자체를 이렇게 갈아서 거기에 카레를 넣어서 끓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잘 어울리는 요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좀 가정에서 쉽게 만들고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지 않을까 소개드립니다. 추위를 두세 번 만든 견뎌낸 모든 작물은 훨씬 달아지고 맛있어진다. 특히 당근은 한 1월달쯤에 진짜 밭에서 그냥 씹어먹는 거 최고의 맛입니다. 야, 이 세 분의 그 당근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아니, 뭔가 머리도 튼튼해진 것 같고 몸, 마음 다 튼튼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냄새 맡아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같이 가시죠. 와, 뭐야 이게. 오색빛을 띠는 제주 밭작물 바비큐가 한창이었는데요. 눈도 입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다 같이 건강하게, 네, 아주 산뜻하게 그런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 겨울엔 무, 브로콜리, 당근이지. 당근 맛있다. 와! 당근은 추억이다. 당근 많이 드세요. 제주의 밭작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눈앞에 펼쳐지는 압도적인 스케일, 오감을 자극하는 색다른 체험. 미디어 아트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주가 좀 히트해진 느낌입니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 미디어와 예술의 만남. 지금부터 우리 지역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 만나보실까요? 과학기술과 예술을 잇는 미디어 아트는 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해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현대 예술의 한 장르인데요. 화려한 영상미와 음향 효과는 미디어 아트의 몰입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중의 관심과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작품 활동으로 급성장한 미디어 아트. 그렇다면 미디어 아트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미디어 아트의 태동기는 19세기 사진이 발명되면서부터인데요. 이후 TV와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가 출시된 1960년대 예술가들은 미디어를 접목시킨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레이저, 조명 등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미디어 아트는 이제 우리에겐 익숙한 현대예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주 예술의 전당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서는 12월 31일까지 실감 미디어 아트 체험전 더 경주를 전시 중입니다. 총 6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과거 경주 선조들의 예술적 염원이 담긴 예술혼과 함께 경주 예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는 컨셉트의 미디어 아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캔버스를 벗어나 벽이나 바닥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미디어 아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빛이 반응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영상과 색채는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상상의 숲 체험존에서는 현장에서 나만의 동물을 만들어 상상의 숲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그린 게 화면에 나오니까 신기해.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또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또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경주 엑스포 대공원인데요. 이곳에서는 경주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모티브로 미디어 아트를 구현한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찬란한 빛의 신라 타임리스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이곳은 신라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찬란한 신라 문화의 첨단 영상 기술에 만나 눈부신 신라의 아름다움을 입체적인 타임리스 미디어 아트로 표현했는데요. 미디어 아트의 대중화는 경주의 문화유산 가치를 영상 기술로 표현해 강력한 메시지와 경이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시 구성은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계의 서단은 첨성대를 모티브로 한 전시관이고 LED 터널로 구성을 된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찬란함을 잇따는 천마총 근간을 모티브로 한 반응형 미디어 아트로 구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과 이야기하다는 석굴암을 모티브로 했는데 석굴암의 과학적 우수성을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표현한 바닥 영상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다는 동궁과 월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이 바닥으로 내려오고 월지에 있는 물이 하늘에서 보이는 그렇게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밤하늘에서 꿈꾸다는 성덕대왕 신종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공간입니다. 여기는 조명으로 성덕대왕 신종의 울림을 표현하였습니다. 매소성 전투는 화랑정신을 계승하여 매소성 전투를 탈환하는 협동형 게임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기록하다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테마로 한 전시관이 되겠는데 이곳 또한 반응형 전시관으로서 사람이 가는 곳은 꽃이 되고 길이 되고 이것이 곧 역사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았습니다. 경주에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경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새로운 감동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예술 작품은 수동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면 미디어 아트는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새로운 전시로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과 친숙한 세대에게 미디어 아트는 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훌륭한 놀이거리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회화에서 설치 미술 그리고 미디어 아트까지 예술가의 작품 세계는 점점 더 확장돼가고 있는데요. 무한한 상상,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예술, 오색 찬란한 빛이 그려내는 매혹적인 미디어 아트의 세계.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목 골목마다 사람한테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막 이런 돌 하나 하나도 그리고 이런 벽 하나 하나도 다 뭔가 오랜 세월을 거쳐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집집마다 사안이 다 다르고. 지금 옛날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좋네요. 테마가 있고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한 골목 여행. 저랑 함께 떠나보시죠. 아, 봉내동 삼복도로 마을, 그래서 봉산마을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그 철강 조선 산업의 효시 대한조선공사 근로자들이 살던 마을이죠.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마을답게 이곳 저곳에서 재미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우와! 검사집 정원이래요. 여러분, 검사집 정원이 뭘까요? 아, 잠시만요. 이곳은 이대에 걸쳐 검사가 배출이 되어서 마을의 자랑이 되던 곳이었지만 오랜 기간 빈집이었던 탓에 건물의 일부분을 남겨 검사집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었다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검사가 두 명이 나왔대요. 진짜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지. 진짜. 진짜 잘 나와. 자, 사진 찍는 사람이 폼도 좋아야 돼요. 현대 사회에 이제 일침을 놓는 거죠. 쓰레기 적발 시 그 뒤에는 이런 거죠. 아이폰이에요, 이거? 우와, 다른 동물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다른 마을 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와! 우와, 너무 잘 됐다! 우와, 나무가 뭐야? 여기에 갈 때 이런 것들이... 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서 있는 것마다 그립니다. 그쵸? 선배님, 대박! 아니, 이거 찾아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 도시 보니 건물이 100년도 더 됐대요. 뭐? 100년? 와, 진짜 역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담벼락에 핀 꽃들도 향기가 남다른데요. 와, 냄새 좋아. 좋아. 뷰 제일 좋은 곳에서 우리 마을 분들이 뭐 하고 계시는데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블루베리 잎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나무예요? 블루베리 나무예요. 아, 이게 물그리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블루베리 잎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이 잎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야, 이거는 먹는 게예요? 네, 블루베리 잎을 먹습니다. 차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아, 그렇죠. 너무 빈집들이 많아지고 해서 네.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마을이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주민들이 이런 블루베리도 재배하고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하면서 아주 시골 마을 분위기가 나죠. 주민들 인심도 좋고 뭐 사람 사는 마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 수 있대요, 담배관님. 진짜? 그냥 먹었대요? 눈으로 먹으면 돼요. 눈 어떻게 먹어요? 뭐 해주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하다. 아, 그렇게 눈으로 먹는 게? 예쁘다. 아니,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뻤어. 너무 예쁘다. 행복하다. 먹는 것도 행복하잖아. 갑자기 흥분하고 신나가지고 그냥 행복하네요. 옛날에 입고 싶다. 향기로운데요? 이게 발효를 시켜서 만들면 네. 이 중후한 맛이 나오면서 구수하면서도 네, 은은한 맛이 되게 좋습니다. 몸이 그냥 따뜻해지네. 지금 가을에 딱 맞는 거 같아요. 겨울에 진짜 딱 맞아요. 이 마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이 순간. 안녕하세요. 언제 내려오셨죠, 또? 네, 우리 마을에는 이런 저기 꽁토식 이렇게 배울 점이 배운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원 만들고 있습니다. 목조선을 만드는 팀인데 네. 저희가 실제 큰 배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한테 좀 다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작은 모형 같은 걸 제작해서 체험도 하고 지금 오늘 체험해 보시는 게 그 배 모형의 화분. 만들 거거든요. 모두가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마을 공방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저기 바르니까 나무 위에 저기 거리 있잖아. 네. 그거 저기 사라진다 봐봐.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렇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요. 알겠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나한테 이제 땡기네. 사랑해요. 놀러와 부산이야.
뚝딱뚝딱 하니까요 벌써 완성이 됐어요. 이게 만들기만 하면은 그냥 뭔가 SNS에서 많이 봤던 그리고 우리가 바랬던 그 공간들이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지금 보세요. 이 공간 자체도 요거 하나도 지금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어쩌란 거야? 어쩌란 거예요? 소소하지만 가득 찬 행복을 안고 다음 골목으로 떠나봅니다. 오늘 골목 여행이라서 네, 쭉 가면 그 유명한 우리 망미 골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가게들이 네. 있고 네. 재밌는 가게가 많습니다. 네네. 그때 저희 눈에 딱 들어왔던 색다른 독립 서점. 이거 뭔가 책만 가득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소품들도 있고요. 그렇지. 그다음 이런 글들. 그 우리 책방 많이 가봤잖아요. 그거 이제 이게 완전히 디비인데. 그렇죠. 여기 있는 책들은 100년 이상 됐대. 100년 이상 된다고요? 네. 이게 100년 됐다고요? 네. 1909년에 인쇄가 되었어요. 아, 이거 좀 자주 바뀌잖아요. 시대 바뀔 때마다. 네. 이걸 아직 그대로 쓰는데요? 네. 오. 저희는 국내 1호 자연과학 책방이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읽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더 편안하고 네. 다가갈 수 있는 과학을 소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이런 공간을 열게 되었습니다. 가게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잠시만 여기 남천동이죠? 남천동.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남천동에 따끈따끈한 이곳은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인데 벌써 골목부터 느낌이 좋아요. 이게 시라가 같대.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거. 좋아요. 셰리, let's go. 안녕하세요. 앞에 골목이 좀 특별하던데 이거 누가 꾸며놓은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아 진짜요? 등나무가 저기 맞은편에 우리 집이거든요. 응. 등나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우리 집 옥상으로. 아~ 처음에 저렇게 많은 줄기가 아니고 응. 한두 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이 가서 한 20년 되니까. 20년? 네 저렇게 많이 됐어요. 여러분! 지나다니는 것 같은. 우와. 아니 여기는 그냥 약간 옥상 속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와중에 완성됐습니다. 따끈따끈 단팥죽. 담명아님 단팥죽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는데. 아 진짜로? 아유 한 번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생애 처음 먹는 단팥죽의 맛은 어때요, 담미가 씨? 진짜 맛있네 이거. 맛있어요? 다른 면에서 저기 그거 저기 그 뭐 계피 가루 넣었으니까 네? 그거랑 이거랑 저기 뭐 일단 먹어봐. 맛있다. 고소한 맛이 있잖아. 위에 계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계피가 그 단맛을 싹 중간 정도로 잡아주면서 이 향이 계속 이렇게 코로 들어오다 보니까 와 그러니까 계속 계피 땡긴다. 계피 한 계속 네. 살아있거든. 네. 근데 오늘은 뭔가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잔잔하게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이 다 좋았어요. 골목 여행이다 보니까 골목 골목마다의 느낌이 또 다 다르고 매력이 다 다른 하루가 아니었나.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저기 그 마을 사람들 사는 게 내가 지금 진짜 그게 조금 신기해요. 골목 골목마다 다른 매력이 있는 부산으로 놀러와 부산이야. 부산의 골목 여행, 그야말로 역사와 인생, 또 사랑과 추억이 담겨 있네요. 거기다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의 변신까지. 정겹고 애틋함이 가득한 골목 여행 잘 만나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